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 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시트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우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30포인트 거의 29.8일 1.22% 상승한 2477포인트, 그다음 코스닥은 14포인트 상승한 807포인트로 마감했네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꺾여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위쪽으로. 그 요 공간이 이 레인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 공간에서 이게 상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종목을 줄이지 않으면 또 다음 달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 8월 말까지는 이 시장이 조금 들어올릴 때 종목을 좀 줄이는, 그 다음에 현금화를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단기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목을 줄여라 이 코멘트 드리고,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들 매수 금액들이 되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진 않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많이 사면 이 개인들이 많이 살 때는 4조까지는 살 적이 있거든요. 예, 코로나 때. 예, 그 다음 외국인도 뭐 1조 2조는 막 쭉쭉쭉 사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얘기. 여기서 사주지 않다는 거는 이 변곡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오늘 업종을 뭐 많이 산 걸 보면 외국인들은 어느 쪽을 많이 샀냐라고 했을 때 제조업, 유통, 그 다음에 뭐 그 대웅지 위주로 포지션을 잡았고, 운수창고, 가스, 그 다음에 기관은 어떤 걸 많이 샀냐라고 보면 볼 때는 뭐 제조업, 기계, 서비스업, 금융업, 그 다음에 의약품 이쪽을 좀 많이 샀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순환매성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보면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 그 다음에 조선주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순환매를 좀 빨리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순환매를 탈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 아니겠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그죠?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이쪽으로는 우리가 공간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자리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뭐 배터리 관련주나 뭐 이런 거보다는 IT 쪽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한 번은 레벨업이 될 자리예요. 업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올라간 건 떨어지고 그러면 이 자금 이쪽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커요. 그래서 오늘 또 매기가 조금 붙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이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기가 붙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높고, 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테포 쉬어가야 돼요. 이제 이게 다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동안 끌어올렸는데 따라갈 이유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기아,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건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한 번 더 지켜보고 매수하는 게 좋고, 어제 얘기했던 SOIL 정제 마진 때문에 좋죠. 아직도 위쪽에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딱 맞거든요. 뭐 저번에 얘기했던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오프린 관련주 호텔신라 좋다고 얘기했죠. 오늘 쐈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카지노,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YG, 예, YG, 그 다음에 JYP, 예, SM, 엔터즐, 특히 JYP, JYP 같은 것도 엔터즐 쪽으로 매기가 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YG, 예, YG, 예, 이쪽 YG 엔터도
자릿대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좀 원전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원전주, 원전이 조금 오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성 파업 때 종가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한신기계 얘도 만들었죠. 예,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원전 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 예,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진파워 잘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좀 보성파워테, 그 다음에 한전, 한전 KPS, 한전 KPS, 예, 한전 KPS. 이것도 신고가 여기 박스권에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이거 넘어가 위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붙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들,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 다음 재룡전기, 예, 재룡전기 이쪽 전선 관련주 이 좋아요.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쭉 우상향 되는 종목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스몰캡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들이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그 다음에 재룡전기,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아까 보성파우테 뭐 이런 것들 좀 강에 들어오고 있고, 한전기술 이것도 마찬가지, 한전기술, 한전 KPS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런 것도 보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유주, SOIL, 예, 그 다음에 GS, 예, GS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SOIL이 지금 대장 중에 서 있기 때문에 SOIL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오늘도 시세를 좀 냈죠. 예,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공짜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위에 있어요. 네오이즈도 게임주 얘기해 드렸고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예,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게 건설업종 좀 보자. 삼성물산, 그죠? 요 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예, 이것 좀 깊게 봐야 돼요. 예, 예, 사우디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고 보여주고요. 뭐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추세가 살아 있어요. 가스값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천연가스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겨울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효선중공업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포트를 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HLB, 예, 이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차트를 차트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기 공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고 대응하면 되고, 또 하나 조금 내가 좀 높은 게 무섭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DNF, 예,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자리라 요 공간이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니노공업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도 매매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요 공간에 바닥줄을 버텨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힌트거든요. 예, 그 이 힌트 매매라고 해요. 이쪽은 그동안 많이 처졌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똑같은 매매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또 나쁘잖아요. 근데 이 선별적으로 바닥을 정확히 잡은 거, 예, SNF텍, 예, SNS텍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니노공업, 니노공업 여기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NF 뭐 이런 것들도 이 공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료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붙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수란매를 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올라간 거는 오늘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거 따라가면 이 큰일 나요. 뭐 최근에 뭐 실적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다 반영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못 따라가면 크게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특히 대형주는 이 리사이클이 걸렸을 때 진짜 오래 걸려요. 피크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진짜 오랜 사이클 동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먼저 레벨업이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말고 저 밑에 있는 밑단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잡으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시장이 좀 바닥바닥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또 수익 난 거는 종목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제가 불러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종목을 줄이자,
수익 난 거는 팔아서 현금화를 좀 갖고 있자. 9월은 좀 잘 깊게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매크로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는 좀 더 정말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은 반등에 들어온 것들은 수익을 챙기고 종목 상계 처리하는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찾아뵙고, 제가 관심 종목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 종목을 드려요. 이게 다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교육의 월 팍팍 감사합니다.